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제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출가로 본다 그러면 저보다 더 다양한 종류를 많이 시도해본 분도 계시고, 특히 뭐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출가 수집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었기 때문에 80년대로 내려가지만, 최소한 이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소 10년, 15년 정도 안에 출시된, 국내에 출시된 제품들을 사용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저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저는 뭐그 수집을 하지만 모든 제품을 다 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화를 해보고 그중에서 딱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정말 내 발이 잘 맞다고 하는 출가들만 주로 착용을 하는 편이어서 일종의 편식이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도 상당히 심한 편이고, 그게 뭐그 나이 든 사람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축구화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내가 어떤 착화감을 원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존재하는 축구화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내 발에 딱 맞아 떨어지거나 딱 신었을 때 다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축구화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축구화를 찾다 보면 한 개인이 소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축구화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을 서서히 이제 깨우쳐 간다고 할까, 배워 간다고 할까, 이제 그런 측면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축구화는 비교적 그제 취향의 축구화입니다. 제 취향의 축구화.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고, 축구화에 불필요한, 어떤 기술적 장식.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장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건데, 소위 이제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빅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테크놀로지를 가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는 형태고, 또이 축구화는 지금 얼마 전에 출시가 된, 불과 며칠 전에 출시가 된 제품이긴 하지만, 85년, 1985년에 86년 월드컵을 출전하는 브라질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미즈노의 클래식 리빌드 시리즈죠. 예, 고전적 축구화들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하는 걸로 나온 모렐리아 제품. 그러나 당시에는 제품명이 모렐리아이면서도 지금 같은 모렐리아 로고가 아닌 럼버드라는 그 제품명으로, 이제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에, 이제 85년 제품이 이제 리빌드 제품인데, 그러나 이 제품의 여러 가지 형태는 사실은 85년 원형 그대에 가깝진 않고요. 오히려 최근에 리뉴얼된 모렐리아 2의 이제 리뉴얼 제품 버전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러나,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렐리아에서 요 넘버는 라인까지, 까만색이면 참 좋겠는데, 그, 네온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리빌드 제품을 갖고 있는데, 요 제품에서는, 그게 없어서, 전부 다 까만색으로 된 제품은 없어서, 소위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네오는 뭐 최근에 리뉴얼 모드에서 텅이 변경이 돼서 약간 더 작아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이 폴드오버 형태가 고정이잖아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폴드오버 형태인데, 그 폴드오버에 사용되는 부분 아니면 텅에 사용되는 부분은, 여기는 다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지만 여기에 텅 부분은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아무리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불만 요소가 해소가 되어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취향 저격, 요즘 말로. 네, 취향 저격인 제품입니다. 더더욱이 이 텅과 어퍼가 전부 다 까만색이어서 제가 아까 신어보고 이렇게 폴드오버를 해봤는데,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흰색 그 텅이 아닌 블랙 텅이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더 마음에 들고. 모렐리아 2는 뭐, 이건 이제 모렐리아 2도 아니죠. 그냥 모렐리아죠. 네. 그냥 모렐리아인데, 진짜 이제 모렐리아 제품인데, 이게. 이 모렐리아 제품이,
예, 여기도 지금 제품명이, 이 제품의 품명이 뭐라고 돼, 모렐리아2가 아니라 이거는, 모렐리아 제로 재팬이에요, 그냥. 네, 제로 재팬. 가격이 299,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렐리아2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죠. 예, 이 제품은. 그러나, 그, 힐 카운트 높이, 초기에 이제, 아니면 뭐, 모렐리아, 아, 1, 2로 넘어온 이후에 이제, 세 차례 정도 리뉴얼을 거치면서 변경되었던 이 텅의 높이, 이런 것도 이미 여기에서 조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 모렐리아2 초기 모델에서 느꼈던 그, 뭐죠? 그 힐카운트가 그 아킬레스를 건드리는 이런 단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다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그, 보통 이제 그 요즘 나오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 축구화를 보면, 가죽에 약간 광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유광 처리를 해서 이렇게 그 보면,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광철, 유광철을 해서 어퍼에다가.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처음 받아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원래 최근에 나오는 모렐리아 리뉴얼 모델도 약간의 이것보다는 조금 더 광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예 클래식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스니커즈 느낌이 모렐리아 스니커즈에서 느꼈던 느낌이 물씬 풍겨서 정말 이제 그 리빌드 모델로 클래식을 복각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뒤에 보면 럼버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특징이죠. 이 제품 제로 제품의 특징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이 텅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졌죠. 299,000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출시 가격에 이렇게 여기가 럼버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예. 이건 뭐 리뷰라기보다 이제 제품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축구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2 리뉴얼을 까만색 국면 안 나왔기 때문에 흰색 골드 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해야겠다. 이제 거의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굳힌 상태고 신어봤는데 좋아요. 예. 발에 딱 맞습니다. 네, 이제 풀 캥거루로 딱 맞는 축구화를 찾는 거는 쉽지는 않죠. 네오를 저희가 전 시간에 리뷰를 했지만 그 네오 같은 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니까 천연 캥거루 가지고 인조 가지고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신고 있는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또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여기 천연 캥거루 그다음 인조 가지고 섞여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텅까지 완전한 캥거루 가죽이니까 예. 네. 뽀대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리빌드 모델도 되게 이제 여기에는, 그, 텍 라벨에, 그냥 뭐, 사이즈 표시가 되거나 이랬었어. 예전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이즈 표시가 아니라 뭐, 또 브랜드 위드 3 스트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와 독일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메이드 인 뭐, 저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 로고와 함께 지금 여기 럼버드에는 여기에 깨알같이 글씨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나쁜 영어 발음 읽어보면 럼버드 designed for the sports, the minded cosmopolitan lumbered sporting goods are created through the original research for healthy free-spirited people everywhere made by Mizuno in Jap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미즈노 인 재팬. 이렇게 쓰는군요. Made by 미즈노 인 재팬. 멋지네요, 이러면. 보통 이제 Made in Japan이라든지 뭔데 그렇게 맞으니까. 다 좋은 얘기고요. 뭐. 예. 스포츠를 위해서 디자인됐고 뭐 코스모폴리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런 쪽 제품이다. 예. 좋은 얘기들이에요. 헬시 뭐 프리스피리티드 자유로운 뭐, 인간의 정신을 뭐 구현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취향 제품이에요. 제 취향 제품이고, 신어봤을 때, 역시, 모렐리아만에 주는 느낌이고, 특히, 어쨌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아무래도 편해요. 그러니까, 베타3에 대한 리뷰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베타3의 그 레이스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런 제품들, 우선 신발을 신고 벗는 것 자체가 불편한 축구화는 딱 질 세 개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위적으로 신고 벗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핏을 신발 구조가 강제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사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을 메꾸는 식을 미끈에 의해서 당겨서 내 발에 밀착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편하다고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밴드다, 뭐 레이스리스다, 뭐 플라이니트를 사용했고 369 플라이니트를 사용했고 최근에 언더아머에서 나온 지금 그 알렉산더 아놀드가 신고 있는 제품이 클론 마그네틱 프로인가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니트 소재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뭘로 설명한 게 좋을까? 아 걔네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요. 니트 계열. 니트 계열이 뭐가 있어? 아 여기 이글로 갈까? 그 여기에 지금 니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지금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그네티코 SL 모델하고 지금 현재 아놀드가 신고 있는 클론 마그네티코 프로가 되게 궁금한데 클론 마그네티코의 어퍼의 그 니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엘라스틴 소재를 소재가 있는 그 니트를 최대한 늘린 상태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이 스티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클론 제품을 보면 굉장히 이런 그 스티칭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굵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형태로 이렇게 그 구역을 나눠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그 어퍼가 갖고 있는 그 신축성의 최대를 벌려 놓은 상태로 그 뭐지 스티칭을 했다는 거예요. 스티칭을. 그럼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스티칭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스티칭을 한 이후에 풀면 릴리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그라들죠. 오그라드는데 오그라든 상태에서 지금 그 가죽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뭐죠? 이 절개를 해서 나눠놨으니까 그 나눠놓은 것들이 그 순간에서 오그라들어가 있겠죠. 오그라들어가 있다가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의 발에 맞도록 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퍼 전체가 싹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발상으로 보면 획기적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언더아머는 사실 우리가 이 축구 쪽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획기적이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들이 발에 큰 부담이 없이 밀착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개개인의 발의 크기,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느끼는 강도들도 다 다르고 뼈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각 개개인이 느껴주는 정도의 그 어퍼가 텐션을 잘 조정을 해서 편하다고 느낄만한지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낄만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면 베타3에서도 네오3 베타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퍼가 밴드 형태든 아니면 니트 형태든 어떤 네메시스처럼 우븐 테이프 형태든 천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그 어퍼 축구화를 예, 그 발이 감싸는 핏감을 끈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니면 강제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끼워 맞춰 넣어야 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로 만들어진 에이스 모델이라든지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 목이 없는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류 지금도 이제 왜 아디다스에서는 X 모델이나 뭐 프레트 이런 모델에서 끈이 없는 모델 여전히 나오죠. 네메시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은 강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 발이 그 신발 안에 들어가서 그 신발의 라스트형과 정확하게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그 라스트가 조정되어 있는 텐션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정도의 강도가 맞아 떨어지질 않으면 절대로 좋은 핏감을 느낄 수 없는 축구화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래 신으면 그게 늘어나겠지만 그 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6개월 신는 3개월 신는 아마추어들이 1년 신는 그 상태로도 늘어나지 않아요. 심하게. 심하게 늘어나면 벗겨져 버리니까 아니면 발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강제로 그 핏이 조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아니면 니트에다가 니트의 신축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 두터운
코팅을 처리하거나 그 코팅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어퍼의 성형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마치 니트가 아니라 플라스틱 쪼가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축구화처럼 변경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축구화를 안 신게 되거든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울트라체 같은 경우를 제가 신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니트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축구화는 신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제품들은 사실은 그 시도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핏이 전혀 내가 원하는 핏도 아니고 내 발과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미즈노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서 미즈노를 많이 신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오2 말고는 그 전에 모렐리아를 예를 들면 M8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렐리아2를 신었지만 뭐 아킬레스 문제라든지 높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UL 같은 경우도 그 경량성 모델이긴 했지만 역시 이 위쪽이 올라와 있는 모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신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 초 이야기였으니까 미즈노 제품을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는데 최근에서 이제 레블라도 1, 2 같은 경우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게 제 주력 모델은 아니거든요. 제 주력 모델은 역시 뭐 계속 파루카스를 신었었고 이제 나이키 오버라시 잠깐 신었었고 네메시스가 굉장히 최근에 한 1, 2년간 잘 신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엑스플라이라든지 울트라자라든지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발견했던 게 이제 뉴바나 사상의 같은 모델이었으니까 그런 모델을 혼용하다 보면 결국 신고 발이 편해서 축구가 잘 되는 축구를 계속 신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제가 단순 운동 아마추어로서 뭐 그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축구를 새로 살 이유가 없죠. 네. 축구가 떨어지지도 않고 스터드가 닳지도 않고 그러니까 축구를 교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뭐 기존에 있는 신발을 잘 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축구 자체를 좋아해서 신든 안 신든 상관없이 이제 수집도 하고 이렇게 그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축구화를 여러 개 구입하게 되면 이런 축구화 저런 축구화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의 발에 잘 맞아서 신을 수 있는 축구화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그 축구화 매장에 깔려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다 통틀어도 제 발에 딱 맞아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축구화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축구화 선택하기 하는 데에서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감각들의 문제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만들었지만 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해서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고 있는 다리의 움직임의 가동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발 자체는 여러 개의 근육, 관절, 뭐 심지어 107개의 그 인대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개의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3개의 관절을 갖고 있고 26개의 뼈를 갖고 있는 굉장히 미세한 그 민감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지름을 타도 손에는 간지름 안 타지 발에 간지름을 타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축구화의 발에 무턱대고 계속 발을 이것이 좋은 제품이라고 넣다 보면 개인이 원하는 축구화가 뭔지를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자꾸 불편하더라도 잘 모르면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싶게 돼요. 그러다가 발에 이제 부상이 생기죠. 뭐 물집이 생긴다, 아니면 물집이 계속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 선택이 생각보다는 비교적 까다롭다. 근데 많은 분들은 축구화는 굉장히 보편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운동에 사용되는 신발도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육상 스파이크가 달린 침이 그러니까 못이 달려 있는 육상화라든지 이런 것만큼 굉장히 특수한 경기 목적에서만을 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특수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크가 있는 그것보다는 보통 맨 땅이나 인조 구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냥 TFR을 선호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역시 제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우선은 축구화를 신었을 때 스트레스가 없고 발이 편한 제품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밖에 없다. 물론 이제 코팡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TM4도 근데 TM4 같은 경우는 라스트의 발볼의 형태라든지 그 텐션이 요번 팔에서, 팔이죠, 최근에 나온 게. 그게 완전히 흐물어져 있어서,
그 모델도 아마 내년 되면 결국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쿠팡 문제는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풀캥거루 버전을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흔치 않죠.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쿠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고 벗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 제약성이어서 범용성, 즉 많은 사람들 사용하기에는 약간 실제적 어려움이 있는 제품일 수밖에 없고, 뭐 TF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드핏 구조라든지 아니면 안에 그 어퍼가 갖고 있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퍼진 느낌이라 그래서 발을 모아주는 느낌이 전혀 없는 형태 이런 것들도 제가 원하는 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그렇다 보면 풀캥거루 버전으로 살수 있는 게 무약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예를 들면 로토라든지 아니면 디아도라 제품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로테 스타디오라든지 이런 거 나와주면 좋지만 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제품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 한국 브랜드로 좋은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서 새로운 브랜드 탄생시킨다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축구화들은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이 제품은 29만 9천 원이라는 매우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축구화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저처럼 이제 로망이랄까. 아직도 이런 축구화들은 로망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무리 들고, 뭐, 축구화 아무리 많아도, 결국 좋은 제품을 보고, 제 발에 편하게, 이렇게 발에 딱 넣어서 편하다고 느끼면, 그게 좋은 거니까. 이제, 편하게 느끼면, 아, 이게 축구화가 축구, 공을 다루거나 하는데,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축구화는 제 취향일 수밖에 없고, 구입 목록에 올려놓고, 네, 또 사서 신어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제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뭐, 럼버드가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특별한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이 제품은. 또, 뭐, 워낙 오랫동안,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장점, 이런 거를 지금 뭐 어필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리뷰어들이 어필한다 그래서, 뭐, 이 제품이 엄청 인기를 끈다든지 뭐 이럴 리도 없겠지만,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특히 이제 캥거루 가죽 제품이라든지 발을 편한 제품들. 그러니까 많은 리뷰들을 보시고 저희 리뷰를 보시면 다른 리뷰들은 조금 리뷰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걸 자꾸 듣다 보면 아,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이 좋은가 보다. 근데 발이 편한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제품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비교적 무난하게, 뭐, 축구화를 통해서, 아마추어들이 뭐, 축구화를 바꾼 데서 호날두처럼 된다, 메시처럼 된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싸긴 하지만, 뭐, 이런 제품 가격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대신에, 좋은 제품을 하나만 사서, 한 3년씩 쓰면, 제가 어떤 분 댓글을 그렇게 달아들었어요. 뭐죠? 베타가 32만 얼마인가요? 소비자 가격이. 그런 제품인데, 베타랑 그 밑에 있는 제품도 아니면 그 모렐리아 네오 3나 메이드 인 재팬 제품과 그 밑에 있는 엘리트 프로 제품 비교 엘리트랑 프로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을 추천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브랜드의 최상급 버전이 그 제품 그 사일로가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떨어지면 예를 들면 코파 같은 경우에 20.1이 그 축구화가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고, 20 플러스는 오버스펙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수하게 이제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 오버스펙 제품으로 선수들이 물론 신긴 하지만,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만든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코파의 가장 특징들은 20.1에다 반응이 돼 있고, 프레데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레데터도 20 플러스가 있고 20.1이 있지만 20 플러스는 역시 오버스펙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프레데터가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20.1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예를 들면 머큐리아를 신고 싶다. 베이퍼를 호날두가 신는 그러면 그 제품을 신어야만 호날두가 신는 제품을 신어야만 원래 그 제품의 온전한 특성들을 다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그 제품이 원래 추구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네오3가 있고, 네오3 메이드 인 재팬이 있고, 네오3 밑에 있는 프로 제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추천하냐? 그러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최상급을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근본적 여건, 즉 돈이, 용돈이 여유가 있을 경우, 여유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으로 가되, 어떤 추가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바꾸지 말라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그 제품은 자신할 수 있으면 그 제품으로 2년, 3년, 스터드가 인조 구동이 되면서 안 다르니까 몇 년은 실어도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을, 30만원을 주고 사도 그게 3년 신는다고 하면 1년에 10만원이고 한 달이면 8천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보통 8,000원이면 여러분도 친구랑 어디 가다가 뭐 커피 한잔 마시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비싼 거를 사더라도 3년간 신으면 사실은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현재 여건상 경제적 여건이 된다 그러면 최상급 모델 쪽으로 가시라. 우리 그런, 예,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최상급 버전들을 계속 사갖고 왔었고, 신고 있고 그런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품도 물론 가격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뭐 이런 제품, 꼭 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모렐리아 제품 같은 것들도 역시 여건이 되시고 그다음 그라운드 환경이 스터드가 안 닳는 인조 구장 같은 데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신을 수만 있으면 최상급 버전을 사서 한 제품 정도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4회, 5회 이상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침에 뭐 운동이 젖어 있다 이러면 갈아 신어야 되거나, 땀이 너무 많이 냄새 나기 때문에, 그것도 갈아 신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켈레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제품을 하나 사서 오래 신는 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품 어쨌든 뭐 직접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의 디테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기도 해서, 그걸 봤고요. 리뷰 아닌 리뷰를 하게 됐고요. 안쪽에 보면 럼버드라고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렐리아 리뉴얼 버전하고는 소재가 약간 달라 보여요. 컬러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클래식, 요, 가죽이 가공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무광처럼 처리가 돼서 조금 더 올드하고 클래식한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정말 제시한 축구하기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모렐리아 제로죠, 네오가 아니네. 모렐리아 제로 제품에 대한 간단히 2분도 27분이군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